네, 인버터 용접기입니다. 실링 안 되는 건데요. 쉽게 해서 용접 안 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덮개를 열고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네, 구성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죠. 밑에 방열판이고요. 이쪽에 열이 많이 나는 쪽에 열 식히기 위해서. 네, 트랜스포머 이쪽에 있고요. 컨트롤러 보드입니다. 직립 바꿔주는 전원 장치, 평화 콘덴서, 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 네, 출력 파트를 맡고 있는 트랜스고요. 네,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부품, 불량난거 먼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어떤 그 손상치를 입었다 하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부속도를 좀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 안에 힘쓰는 라인,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후폭풍이 일듯이 약한 부분, 이러한 컨트롤러 제어 팀에서 고장이 좀 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자칫 눈에 보이는 것만 왔다 하면서 교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미약하게 점검한다면, 네, 원인 제공을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류 감지 센서인데요. 우리 후쿠메타처럼 되어 있는 감지 센서가 이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을 통해서 이쪽 컨트롤러 보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CTOL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서 살짝 떠들어서 저 힘쓰는 라인 좀 살펴보고 했더니 와이어, 그러니까 피복이, 전선 피복이 저렇게 다 닳았습니다. 용접기가 용접하면서 덜덜덜덜 떨기 때문에 그 떨림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영향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센 전류가 어디엔가 쇼트가 나면서 이와 같은 부품들이 다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품 외에 또 다른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하고 마무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부품을 교체하고 동작은 잘 하는지 살펴가면서 가는 길목에 전압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부분 확인을 하면서 전원 220을 넣고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력단이 DC니까 DC 공통에 접지, 그라운드를 놓고, 플러스단 렌즈는 DC에 맞춰 놓았습니다. 네, 찍어보면은 이렇게 70.4V, 용량 출력은 이쪽에 노브라는 렌즈를 조정해서 출력 전압을 조정이 가능하고요. 전원이 220이 들어가서 브레이커 통해서 직류를 바꿔줘 가지고 이쪽에 다시 브레이커처럼 되어져 있는 정류 쪽에 통해서 교류가 바뀐 게 이쪽으로 오게 돼 있죠. 트랜스에서 전압 변화를 해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이런 방식이고, 중간에는 발진회로가 있고 발진회로를 구동하기 위한 내부 트랜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인버터 용접기의 기본 구성과 원리죠. 출력 전압 잘 나오네요. 네, 그럼 저는 포장 들어갑니다. 수리를 마치고 덮개를 다 닫았습니다. 이상으로 인버터 용접기 수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